자, 오늘이 벌써 12번째 녹화인데요. 그동안 다뤘던 것들 중에 본인들이 가장 좀 화가 났던 거는 어떤 사건이었나요? 아, 뭐 다 화가 나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건 저는 그 간호사가 아이한테 이상한 짓을 해놓고 마치 자기가 아이를 좀 구세주인 것처럼 구세주인 것처럼 했던 아주 그 사건이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. 맞아요. 서장훈 씨는 어떤 게 다요. 다요. 다 열받아요. 근데 참 그 성범죄자들은 징역을 살리면 반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살고 나오자마자 또 하는 것 같아요. 그 영국에서 왜 그 SNS로 성범죄했던 그 사건도 맞아. 나와서 보호감찰 중에 집에서 이걸로 또 찾은 거 아니에요, 희생양을?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너무 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어디선가는 좀 강력하게 단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물리적 과세형을 시행하겠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. 통과가 됐습니까? 네. 해야죠, 당연히. 네. 2024년 2월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 아동 성범죄자들한테 물리적 거세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법을 제정했다고 해요.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화학적 거세를 당한 성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범죄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결국 대안으로 이제 물리적 거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. 좀 뭔가 본보기가 돼가지고.